양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와 롯데 자이언츠 주말 3연전 중에 금요일 첫 번째 경기 오늘 사직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캐스터 김도현이고요. 오늘도 박정태 야구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위원님이 수많은 어록을 남기던 예. 이 한화와의 일전이었습니다. 예. 예, 정말 재밌게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겼다는 거죠. 예, 너무 일방적으로 이겼죠. 그런데 그런 어록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종일관 이겨서 그냥 쭉 가야 되는데 상대가 LG입니다. 그렇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선발 전원 안타에 네. 지금 보니까 19안타 8포볼에 18타점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 냈는데 사실 가장 분위기가 좋지 않는 팀하고 게임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 전 선수 전원 안타로서 컨디션을 다 살려난 상태에서 또 가장 어렵고 힘든 LG를 만났거든요. 그렇죠. 분위기가 굉장히 섬세한 팀이라서 오늘은 어떻게 그 구애를 집중을 해서 하는지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빠져있는 한화를 상대로 해서 18-5로 이겼다고 해서 결코 잡아내서는 안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그러니까 투수가 이제 어제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네. 그 투수들의 공을 보다가 이제 선발 엔스의 공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확실히 다를 거란 말이죠. 다릅니다. 지금 어제 페냐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은호 감독의 이 투수 교체 타이밍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됐었고. 그렇죠. 그런데 그에 반면 LG는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팀이기 때문에 특히나 NC의 경우는 4월 16일 날 롯데하고 했지만 그때도 7-1로 NC의 성이 있었습니다. 안타를 6개밖에 못 쳤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어제 잘 쳤지만 교만하지 말고 네, 좀 네. 집중력을 높여서 오늘 연승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화를 이겼다고 해서 그렇죠. 아 오늘도 뭐 그 타격감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절대 오산입니다. 어제 네. SSG와 LG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와 정말 이 투수전의 묘미다. 그렇죠. 그리고 야수들이 정말 이를 악물고 도와주는 게 어떤 경기인지를 확실히 보여준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LG는 조그만 실수도 절대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그만 실수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선수들이 시합을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선발 라인업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투수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박세웅 예. 투수와 엔스 투수인데. 네. 박세웅 투수가 상대적으로 정말 LG에는 또 강한 모습. 그렇죠. 그러니까 좌우지간 수도권 팀만 만나면 펄펄 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박세웅 선수가 지금 3승 2패로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엔스와의 경기는 어째 지금 타격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네. 투수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투수전의 실수를 누가 하느냐 그리고 또 선취점을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투수가 무너질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양 선수 모두 그러니까 롯데 선발 박세웅 선수도 LG를 상대로 해서 6이닝 2실점 1승이 있고 또 엔스 선수도 한 경기 6이닝 1실점 1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맞붙은 적은 없지만 어쨌든 맞붙게 되면 당연히 투수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예.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투수전이란 거는 어쨌든 지금 볼 개수도 줄이고 그리고 또 범타를 하고 또 그리고 또 집중력 있게 넘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LG는 어쨌든 쉬운 팀은 아니다. 그런 네. 생각을 하고 박세웅이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팬들이 뭐 이전부터 어제처럼 18-5로 이기는 경기가 간혹 한번 나왔을 때 그냥 좀 나눠서 내라. 그렇죠. 왜냐하면 다음날 분명히 한꺼번에 흐트러지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승리까지 거둔다면 이거는 김태형의 작품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대단한 거죠. 지금 이 뭐 팀이 안 좋을 때 감독들은 많이 무너지거든요. 네네. 그런데 뭐 시종일관 똑같은 이 그 저 배포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성적이 날 때 성적이 안 좋은 부분들이 되게 많이 빛이 날 겁니다. 네네. 자 오늘 이제 타순을 좀 살펴드리면 정우 선수 눈에 띕니다. 정우 선수 5번 타에 위치했어요.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지명 타자로 올라왔고 수비는 나서지 않지만 타격에 대해서는 그만큼 좀 믿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늘 연습 때 타격을 봤는데도 정훈 선수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사실 샵을 뛸 수도 있었을 거야. 아마 오늘 치는 걸 보니까. 그 하지만 김태형 감독은 절대 이렇게 서두르지 않거든요. 네, 무리시키지 않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독에 대한 그게 크다. 예, 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어쨌든 오늘 뭐 연습 타구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많이 좋아지고 특히나 유광남 선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하는 거를 봤어요. 예. 3개조로 나눠졌는데 3개조를 다 들어가서 방망이를 연습을 하고 잘해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굉장히 보고 제가 좀 짠했던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홈에 있는 선수들이 방망이 치는 걸 보려면 정말 조금 더 일찍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뭐 한 시간 두 시간은 일찍 나와야 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홈 선수들이 치는 방망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박성태 해설위원님은 일찌감치 오셔서 각 개개인의 그 치는 모습들을 쭉 봤는데 오늘 유강남 선수가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계속 그 말씀을 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빅터 레이에스 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차원이 다르다. 아니요, 진짜 빅터 레이에스는 거의 한 15개에서 20개를 치는데 타구가 똑같았어요. 날아가는 타구가. 아,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바깥쪽으로 오고 몸쪽으로 오고 그게 다 타구가 똑같아요? 그렇죠. 바깥쪽 몸쪽을 전부 다 자기가 요리를 해서 똑같은 코스로 똑같이 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아, 저 선수는 정말 기본기가 잘 돼 있는 선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9번 타자의 이주찬 선수 어제 홈런의 기운이 아직 가시질 않았는데 어쨌든 이주찬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되게 필요하죠. 지금. 예. 한동희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햄스트링으로 올라왔고 예. 또 손호영도 햄스트링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김민성 선수가 타격감 좋지 않고 그렇죠. 이주찬이 지금 나타난 거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오늘 한동희 선수도 방망이 되게 좋았어요. 아~ 연습 방망이 치더라고. 아 그러니까, 오늘 쳤어요? 쳤어요. 쳤는데 방망이의 밸런스가 되게 좋고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이 중요할 때 좀 이렇게 결정적일 때 대타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어쨌든 든든합니다. 뭔가 한 달 전에 똑같은 선수가 지금의 선수가 갑자기 뭔가 선수가 더 많아진 것도 아닌데 괜히 뎁스가 좋아진 것 같아요. 뎁스가 좋아진 것 같아요. 이상한 느낌. 예. 예,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예. 자, LG 트윈스 오늘 보면은 뭐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LG 트윈스의 키플레이어 한번 지적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세요? 키플레이는 지금 제가 볼 때 신민재라는 선수가 굉장히 공수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네네. 또 나가게 되면 굉장히 그 복잡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세웅 선수가 다 비슷한 유형의 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볼을 잘 보고 많은 볼을 던지게 하는 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주자에 나가면 또 작전 수행 능력이 좋은 타자들이 많아서 네네. 오늘 박세웅 선수는 굉장히 힘든 하루의 게임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힘을 내줘서 좋겠어요. 오히려 박세웅 선수가 LG를 맞아서는 막 윽박 지르는 투가 잘 들어가요. 근데 네. 오히려 한화 이런 팀을 맞으면 계속 볼을 많이 내주고 초기 강판당하고 이런 모습. 근데 비가 와서 그렇죠, 지난주에 예. 박세웅 선수가 한화를 피해갔고 자연스럽게 오늘 경기 편안하게 이제 LG의 무대를 밟게 되는데 LG와의 경기 홈경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쪼록 이제 승리 분수령이에요. 이제 5연승에서 6연승으로 가는 이 마중물을 박세웅 선수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시합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준호 선수가 200호 홈런으로 지금 2군 선수들에게 커피차를 맞아요. 보냈다더라고요. 커피차 보냈어요. 아, 그러니까 보통 200호 홈런 뭐 형이 쳤다, 준호 형이 쏜다 해가지고 그렇죠. 예, 커피차를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 한 건 처음 보셨죠? 그렇죠. 처음 보고 어쨌든 네. 김민성 선수뿐만이 아니라 2군 선수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것을 사주면서 이 또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선후배 관계 보기 좋은 거죠. 네. 여튼 분위기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준 선수 커피차 하나 하려면은 진짜 돈 많이 써야 되는데 차라리 선수들 끝나고 뭐 치킨 사주면서 맥주 먹는 것보다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상동에 있는 후배들 커피차 하나 딱 보내가지고 하는 그렇죠. 모습이
훨씬 더 뭔가 좀 뜨끈뜨끈한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지금은 2군 선수들도 김태형 감독의 이 정서상 네. 어쨌든 잘하면 시합을 주전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전부 다 2군 선수들도 굉장히 지금 희망이 차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추찬 선수도 그렇고 다 2군 한 번씩 내려오고 그렇죠. 예. 내려갔다 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 1군과 2군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팀이 이기는 데만 그렇죠. 예,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례부터 이제 일단 함께 하시겠습니다.